네, 오늘 신축년 운세 준비했거든요. 네. 네, 2021년에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있는 나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아만신입니다. 올해는 갖다 많이 힘든 해년이죠. 내년에 이제 신축년에는 제가 좀힘좀 불어내리려고 그래요. 최고 이제 운이 좋은 분들로 뽑은 거고요. 병인생. 병인생이면은 막이 올해는 35이 내년에 36이죠. 그만 결혼 못 하신 분은 결혼에 두 가지를 갖다 복을 얻는다. 그 뭐냐? 결혼의 운에 문서운. 강하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중히 생각하셔 갖고 막이 내년에 신축년에는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을묘생 47. 사실은 올해서부터 어떤 문은 열렸는데 봐요. 모든 일이 그렇게 그냥 활발하게 활동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그러는데, 올해 이제 내년에는 47이 되거든요. 46부터 문서의 운이 열렸으니까, 내년에는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성주운 47세 갖다 운이라고 그래요. 올해 6부터 열렸으니까. 내년에 꼭 갖다 이 신축년에 문서운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대박입니다. 성주도 들어오고 성주운에 문서운에 그냥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임자생 시운살. 뭐이 시운살인데 갖다 무슨 운서운이 있겠어요? 그러는데 그동안에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뭐여또잘 나간 사람도 있고 초반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중반에 좀 조금 주춤했다가 또 그렇게 되는데 초반에 힘들어서 이제는 중년의 운으로 들어왔거든요. 이제 50살서부터 이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준비하셨던 게 있으면 계획을 잘 하시고 내년 봄보다도 내년 가을 뭐 9월달, 10월달 뭐 8월달로 좀 괜찮겠다. 8월 중순 이제 말하자면 추석 지나고 그때서부터 이제 내 운을 잡아서 놓치지 않으셨으면은 이제 그 다음 해년에 또 대운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이라는 것은 뭐한번 이제 성주 운이고 들어오면 10년은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 운을 잘 잡냐 못 잡냐 대박이냐 쪽박이냐 그러는데 요 운을 갖다 잘 저울질하셔갖고 잡으셔갖고 본인들이 바라는 대로 막 계획을 다 짜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운살에 내년에 운 좋아요. 힘내시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운을 갖다 잡으시고 또 만일에 내막 회사 이제 터전이나 영업 터전을 또 번식하려면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해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좀 조금 더 힘내셔갖고 내년에는 다 대승해갖고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우는 세살 기우생 삼자지만 괜찮아. 삼자가 뭐여 들삼자 묵는 삼자 날삼자 그러는데 기우생 내년에 갔다 여 신축년에는 그래도 날개 돋친 듯이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면은 그것이 소원을 이루어지는 해년이고요. 또 문서를 잡는데 문서를 잡는 거고 뭐 영업 터전이나 새로 갖다 창업을 하면 창업운도 좋습니다. 창업운도 좋고 그러니까는 힘을 내시고 본인들이 이제 바라는 대로 이제 잘 이제 구상을 하셔갖고 그 타서 야 나갔다 이 운이 들어왔다라고 무조건 하면은 안 되지. 돌다리도 두들겨 가랬다고 돌다리를 잘 두들겨 가셔서 뭐 문서 잡으시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꼭 대운 받으세요. 그리고 시우는 6세 병호생 사실상 이 병호생 분들이 좀 칼날 같고 부러지지를 않거든요. 휘어지면 휘어졌지 성품들이. 그러면서도 마음은 굉장히 여려요. 남을 보면은 정이 우에서 갖다 뛰쳐들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요 중년의 운이라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시운 여섯에 이 돌아오는 운이 굉장히 귀중한 운이라고 봐요. 귀중한 운이라고 보니까 뭐요 내년에 신축년에는 꼭이 운을 잘 잡으셔갖고 그동안에 마음 고생하셨던 거 씻은 듯이 다 씻어버리고 새로 이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셔갖고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을사생 시운은 일곱. 이제 사실상 이 을사생들이 뱀띠들이 12월 생일이나 뭐 1월 2월 생들은요 좀 힘든 고비가 많아요.
고비가 많고 또 웃음의 소리를 한다면은 잠도 많고 이상하게 잠이 많아. 그러는데 그래도 이 나가는 삼자라고 해도 뭐 이 악삼자라고 이제 뱀띠들이 이제 주로 이제 악삼자라고 그랬는데 시운의 일곱에도 그래도 무난히 넘어가면서 내 운을 받을 수 있는 해년이거든요. 그래서 악삼자를 복삼자로 갖다 넘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시지 마시고 문서 잡을 수 있으면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잡으세요. 혹시 또 땅 같은 거 요런 거 이제 잡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시운의 일곱에 이 운을 갖다 잘 받으셔갖고 삼자도 복삼자로 잘 뭐 넘겨가시게끔 하시고 삼자 복삼자로 잘 받으면 되겠죠. 정월달에 갖다 액맥이 풀고 제 삼자 불혈지게 뭐 간단하게나마 좀 뭐 이 옷으로 좀 삼자 소미를 하시고 그래갖고 이 운을 받아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시운 요금에 대박 나시고 또 예수는 세 살에 기회생 욕심은 많아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여려. 마음이 여리고 그러는데 또 이 마음도 갖다 이 무거운 사람도 많고 특히 이제 66세 이런 양반들은 지금 뇌 머리 이런 걸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머리 쓰는 일을 좀 조금 삼가하시고 건강 향상 체크하시고 그래갖고 내년에 문서를 잡든 뭐 영업 터전을 잡든 뭐 또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사업의 이 문서도 갖다 이 잡는 해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말년운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러는데 하반기에 60세에 이제 그 운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마지막 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은 가는 운을 잘 잡으시면은 뭐 그래도 뭐 80살까지 뭐 거뜬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 운 잘 잡으셔갖고 보인도 이제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계획을 짜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예수는 남한테 많이 베푸시거든요. 이분들이 이제는 베풀었으니까 66 이제부터는 씨앗 뿌려서 거두는 것처럼 내년에 대운이 들어오고 문서의 운이 갖다 들어와 있습니다. 문서의 운은 3년의 운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올서부터 말하자면은 올 경자년, 신축년, 이렇게 하고 3년의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뭐, 내년에는 꼭 갖다 이 문서 운을 꼭 잡으세요. 꼭 잡으시고, 뭐, 자손들 앞으로 해놔도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부모님 손으로 자손들한테 이렇게 해줘도, 어쨌든 문서 갖다 잡혀서, 뭐, 되는 것이니까, 사업도 하시는 분, 영업하시는 분들, 각자 이제 뭐 직장을 다니신 분들, 뭐, 내 문서를 잘 잡아가지고, 큰 문서가 되고, 큰 덩어리가 되게끔, 뭐, 잘 생각하셔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덟 분을 이제 주목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또 다른 분들은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여덟 분, 이 분들은 대운이 들어오는 해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운을 갖다 꼭 잡으셔갖고, 뭐, 효자 노릇, 효녀 노릇도 하시고, 가장으로서 이제, 부모로서 이제 잘 갖다 되셔가지고 큰 이제 부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고생들 많이 하신 분들 이제 가슴을 어깨를 피시고 앞으로 전진하셔갖고 큰 부자 되세요. 올해 갖다 코로나 많이 힘든데 잘 이겨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상 청학만신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대박나세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